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뒷북을 안 치기 위해서 일단 방송은 키지 않았지만 코튼 SR 다시 R이 나왔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코튼 SR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트바디가 드디어 기다리던 리뉴얼 카트바디 중에 제일 기대되는 카트바디 중 하나였는데요. 저도 사실 옛날에 카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카트 중에 제일 갖고 싶었던 카트는 코튼 SR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부드러운 그립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겁나 이쁘고 디즈니랑 찰떡궁합 아 아무튼 바로 감속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속 체크. 과연 코튼 SR 리뉴얼 카트바디는 얼마나 이게 감속이 좋게 나왔을지 한번 볼게요. 29 133 131 131 132 자, 감속은 뭐 무난하게 나온 것 같네요. 그렇게 막 엄청 좋게까지는 출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워낙 드립감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안정성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가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볼 거예요. 근데 차가 원래 땅에 또 딱 달라붙어 가는 것도 있고 차가 워낙 큰 것도 있고 그냥 안정감이 있는 카트바디라 차가 안 뒤집힐 것 같긴 한데 역시 예상대로 땅에 딱 달라붙어 갑니다. 안정성은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접지력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접지력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그냥 살짝 앞으로 기울긴데 그래도 역시 접지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최고 속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한번 다른 맵을 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속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3까지 나왔어요. 엄청 좋은 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하죠. 네. 자, 이렇게 성능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수치는 이게 드리프트가 1010이고 가속력이 1224, 코너링이 1037, 부스터 시간 890, 부스터 충전량이 자 부스터 충전량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핑크색 코튼, 이 핑크색 코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카스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에서 제일 좋은 차량이잖아요. 이 핑크 코튼이 드디어 PC 카트에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전략이 일부러 카스트라이더 러쉬에서 그렇게 냈는가. 그러면 일단 높아진 상태로 빌리지 고가의 질주를 그냥 달리기만 해볼게요. 자, 빌리지 고가의 질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지 고가의 질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게 파츠를 박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스터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까 수치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890이어가지고 그래도 코튼 SR이면 다 용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35초. 자, 일단 1분 35초 16이 나왔어요. 다른 맵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커튼 SR은 엄청 옛날 카트바디잖아요. 옛날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카트바디지만 지금 리그 트랙 첫 번째 팀전 트랙이었던 숨겨진 바닷길을 커튼 SR로 달렸을 때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럼 한번 멀티방을 가서 일반 유저분들이랑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커튼 SR은 얼마나 비빌 수 있을지. 지금 X엔진 메타에서 이 커튼 SR은 얼마나 비빌 수 있는지. 제 바로 옆에도 지금 커튼 SR을 타고 있죠.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깡데이가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냥 아! 중다. 예. 근데 이거는 속도가 느리게 나왔건 빠르게 나왔건 디자인이 워낙 이뻐가지고 디자인이 워낙 이뻐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카트바디일 것 같아요. 저 앞에도 커튼 SR 타고 있는데. 야야야, 이 카트바디를 1등 한번 잡아볼게요. 아, 호라 형님. 아! 꾸졌네. 자, 공방에서 한번 타봤으니까 이번엔 클럽전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탔다고 욕먹는 거 아니야? 자, 핑크 코튼 간다. 제 카트바디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전 레드팀이에요. 밀어 밀어 밀어. 나 저의 머리 색깔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밀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잡. 아. 야, 싸워 싸워 싸워.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어. 한번. 아 쳐준 거 해야지. 여기서 한번 더. 동시에. 동시에. 아, 아 회복. 아 나이스. 아 역시 코튼 SR 빵댕이가 큰 만큼 디펜스가 잘 되네. 이 빵댕이 맛이 좋네 이거. 코튼 SR. 짜빔큐. 자 이번에는 마지막 판이니까 제대로 달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뉴얼 카트 바디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 세이버 SR 전용 파츠가 있었어요. 그 파츠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성능 파츠 말고 그 카트 바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파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똥어젓. 파츠인데 상당히 좋아요 진짜로. 마무리. 아, 생긴 것도 이쁘고. 그럼 이제 총평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튼 SR 리뉴얼 카트바디가 이렇게 다시금 나왔는데요. 한번 제가 리뷰를 이렇게 빨리 일단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튼 SR은 이게 굉장히 그냥 디자인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그냥 카트바디 중에 솔직히 제일 이쁜 카트바디 같고 이 카트바디를 갖고 진짜 많이 놀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12,800cc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유가 드신다면 하나 장만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